TV의 TV. 집중력을 높여주는 특별한 퀴즈 게임이 출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디게임 부부개발단 리도겐즈의 신작 모두의 집중력을 소개해드립니다. 모두의 집중력은 스트루프 테스트를 기반으로 한 단어 퀴즈 게임인데요. 스트루프 검사는 전두엽에서 담당하는 억제 과정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신경심리학적 검사입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질문의 글자가 무슨 색으로 칠해져 있는지를 맞히는 게임인데요. 예를 들어 질문란에 빨강이라는 글자가 파랑으로 칠해져 있는 경우 선택지에서 파랑이라는 글자를 찾아서 선택해야 정답입니다. 즉, 글자가 아닌 글자 색을 맞춰야 하는데요. 보통 글자 그대로 읽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이 현상이 스트루프 효과라고 합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은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많은데 이제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이 없나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스트루프 효과와 관련된 기사를 읽고 이 게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한 문제당 5초에서 시작. 오답을 선택하거나 스테이지를 모두 클리어하게 되면 바로 게임 아웃입니다. 결과 화면에서는 유저의 집중력 등급과 함께 최종 기록, 한 문제당 평균 소모 시간, 달성률 등이 나타나는데요. 모두의 집중력은 현재 쉬움과 보통 이렇게 두 가지 난이도를 제공하며 각각 300개의 스테이지가 존재합니다. 서로 맞추고 서로 키워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게 부부라고 생각해보면은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회사랑 다르게 평등한 관계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일 외적인 요소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한 시간 안에 자신의 집중력을 체크할 수 있는 모두의 집중력, 집중력 향상을 위해 여러분들도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헝그리의 TV